안녕하세요. 노다만년 천안점 원장 팽광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천안점에서 실제로 치료하신 환자분들의 전후 사진을 보면서 흉터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흉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내 흉터는 과연 새살침으로 치료가 되는지, 그리고 치료를 얼마나 해야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환자분들마다 흉터 모양이나 피부 상태나 재생력이 조금씩 다르시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치료 사례들을 보면서 흉터에 대한 설명이나 치료 횟수, 방법 등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 본인 흉터와 비슷한 사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0대 남성분으로 1년 전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남은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이전에 레이저 치료를 이제 8에서 9회 정도 받은 경험도 있으셨으나 흉터가 남아있어서 내원을 하게 되셨고요. 흉터는 이제 좌측 볼 아래 입 옆쪽으로 세로 크고 길게 패인 흉터가 두 군데 보입니다. 이 흉터는 이제 모양이 좀 불규칙하고 흉터의 바닥도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께서 이게 잘 될지, 새살이 잘 차오를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새살침은 좀 일반적인 수술과는 달리 손으로 직접 이렇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흉터의 모양과 깊이에 맞춰서 좀 섬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깊은 부분과 얕은 부분에 맞춰서 적절하게 작업을 해주면 흉터를 편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시술은 6개월 동안 총 9회를 받으셨으며 마지막 시술 후 2개월 뒤 찍으신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깊이감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흉터가 흐려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흉터가 좀 잘 안 보일 정도로 시술이 잘 되었으며 앞선 환자보다 붉은기도 더 빨리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